한참 먹어서 좀 더 잘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자율적인 수업은 서로 도와가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그 동료 학습자가 좀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협력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 좀 서먹서먹해하기도 하고 기술적으로 조금 어려워하기도 하고 조금 이제 이 수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어떤 그런 어떤 협력과 어떤 질문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자기 혼자 이렇게 좀 해나가는 것보다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하는 것에 좀 익숙해지는 모습을 좀 많이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친구들이 지적해준 내용은 꼼꼼하게 적어서 스크랩을 해둔다. 이것을 토대로 원고 고쳐쓰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온라인상에서도 친구의 글에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활발하게 토론과 비평이 이루어진다. 이런 과정을 통해 보통 7번 정도 고쳐쓰기가 이루어진다. 놀라운 건 냉정한 비평에도 감사해하며 자신의 글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서로를 평가하고 지지하며 자신의 글을 끝까지 완성시켜가는 아이들. 이 과정 속에서 선생님도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아이들을 지켜보고 어려움을 겪을 때 나서서 도와주는 것이 선생님의 몫이다. 결국 수업의 모든 흐름은 선생님의 손 안에서 디자인되고 관리되는 것이다. 그 필자 스스로 어떤 그 글을 쓰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문제에 봉착을 했을 때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가능하면 안내하고 교사도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좀 방향을 설정해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죠. 예. 틈만 나면 아이들의 글을 읽어보는 황재웅 선생님.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꼼꼼히 살펴보기 위해서다. 규현이의 글에서는 글쓰기에 어려움이 느껴진다. 이 초고, 이 텍스트를 한번 읽어보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예, 다음 시간에 이제 만났을 때 어떤 부분을 그 상담을 통해서 물어보고 또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 것인지 그걸 지금 계획을 좀 세우고 있어요. 분량이 좀 많이 좀 미흡한 것으로 봐서 조금 여기에 대한 어떤 의식은 있는데 글을 쓰는 데에는 조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전문 필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좀 더 관심 있게 듣고 에리카의 글은 어떨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의학적이고 좀 전문적인 그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조금 그 사소한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자료를 좀 찾아보거나 전문가의 어떤 그 견해를 좀 들어보는 그런 좀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논설위원과 전문의를 소개해준다. 정신과를 찾은 에리카. 우울증 치료에 상담 치료가 최선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을 것이다. 이게 내용이 어떤 거죠? 우울증 환자신데요. 네. 근데 약물 치료나 상담 치료의 방식은 이렇게 같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라도 개인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나요? 현재 우울증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네. 우울증을 뇌의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의 부족 때문이다라고. 전문적인 내용까지 꼼꼼히 받아 적는다. 이때 의사의 입에서 기대한 것과 다른 대답이 나온다. 그건 이제 그 선생님이 어떤 이론을 더 잘 따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불면증 있고 식욕이 거의 없고 집중이 안 되면서 초조불안하고 그러면서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약물치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에리카의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선생님이 왜 정신과 의사를 만나보라고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사실 정신과 정신의학이 비난받는 네. 그런 측면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좀 비판적인 사고의 기초에서 자료 조사에 근거한 좋은 질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저는 상담 치료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담 치료도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 것 같고 오히려 환자들이 약물 치료를 더 원한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아요. 학교에서 논술 신문 한편 선생님과 다른 아이들은 신문사 논설위원을 찾았다. 글쓰기에 어려움을 겪고 자신 없어 하는 아이들이 글쓰기에 자신감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해나가는지 미술 의식을 좀 더 친근하게 하자라는 게 대중화로 옮겨가고 그래서 제 글이 약간 복잡하게 되어버렸어요. 귀현이의 고민이 뭔지 알겠다는 듯 전문가는 미소를 짓는다. 자기가 미술에 관한 건 미술에 대한 의식을 고쳐야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미술은, 네. 미술은 먼데 있는 게 아니고 가까운 데 있다. 그래서 네. 반드시 미술관을 가야지만이 우리가 미술을 접하는 게 아니고 미술을 향유하는 게 아니고 그 생활 속에 둘러보면 또 거리에든 어디든가에 미술 많이 있다. 그런 걸 찾아내야죠. 앞으로 글을 풀어나갈 수 있는 키워드를 제시해 준 것이다. 귀현이는 어려움을 벗어날 해답을 얻었을까? 일단 자기 생각을 분명히 하라고 하신 게 제가 솔직히 쓰면서 갈판